디자인을 잘했어. 콘크리트와 스틸과 나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건축인 거죠. 이 세 구조를 밸런스를 잘 만들어서 너무 설계 잘했어. 오, 그리고 이 지붕은 따라할만 한데? 오, 너무 진짜 이거 되게 쌉니다. 이현웅 님을 만 텃밭 만드는 아, 그래서 저희가 일지 진짜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짜는 주택 포르투카. 이쁘네. 어우, 설계 잘했습니다. 오, 확 들어오네. 설계 잘했고요. 우선은 지붕이 아주 싸게 지붕을 아주 싸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약간 이제 요 끝에가 좀 물듯하고 색깔이 좀 변했죠. 나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상당히 잘했어. 요거는 또 저 시연강인가? 시연강 철이죠. 철 스텔이고 얘도 스텔이고 그다음 뒤에 벽이 있더라고요. 벽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하이브리드 건축이에요. 하이브리드 구조가 막 장난 아닙니다. 구조 하이브리드 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목조, 철골, 콘크리트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상당히 근데 지붕은 진짜 가볍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지붕은 가볍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이 라인을 맞춘 거죠. 맞춰서 이제 노출을 한 겁니다. 단열은 어떻게 하냐? 단열은 공개합니다. 단열 제가 공개할게요. 단열은 없네. 근데 보시면 요게 단열인 거죠.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이게 뭐야? 안에 보니까 단열자가 없네. 단열이 없네. 가 아니라 지붕은 단열이 중요하죠. 지붕은 왜? 햇볕이 벽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지붕을 때린다. 그리고 참화가 있으면 벽이 덜 뜨겁죠. 그러니까 그늘만 줘도 뜨거워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늘만 줘도 시원한 거죠. 그래서 처마가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처마가 나오고 당연히 뚜껑이 요거는 이제 처마고 요건 처마고 여기가 실내 뚜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안에 숨어 있죠. 경사 지붕이 약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에 외단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요거는 노출 콘크리트죠. 바닥도 노출 콘크리트에 이제 페인트 투명 라카 라이닝 같은 거 있어요. 투명 라이닝 같은 걸 바른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보면 기둥과 벽은 콘크리트와 스틸. 왜냐 스틸이는 게 이거 뭐야? 되게 얇잖아요. 이 볼을 이렇게 과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콘크리트 그렇고 스틸. 그러니까 스틸은 얇게 이렇게 샥 가볍게 H형강 작은 걸로 해서 날라가게 딱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왜? 지붕이 가볍잖아. 지붕이 가벼우니까 당연히 봇 사이즈도 작아지는 겁니다. 지붕이 무거우면 봇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아주 저렴하게 디자인 잘했는데 아주 쉽게 저렴하게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데 내부도 노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열은 어떻게 한다? 앞에 뚜껑에다 이렇게 한다. 디자인 훌륭합니다. 이런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슉슉 하고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특징이 뭐냐? 숲을 살린다. 살려서 나무가 없는 공간에다 하고 요거는 살린 거죠. 살려서 데크를 구멍을 뚫어서 나무를 살린 거죠. 그래서 지붕은 목조에 콘크리트에 기둥은 스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건축인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건축이 생각보다 디테일이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공정이 많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하신 분은 콘크리트만 하니까 스틸은 스틸만 하고 나무는 또 나무만 하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디자인한 거죠. 이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 하나만 진다 그러면 사실은 하이브리드 건축은 불리하죠. 왜냐하면 목조는 나무만 다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콘크리트 다 하고 스틸 하고 그럼 끝나니까 공장이 끝나는데 섞은 이유는 작은 집에는 불리하죠. 공사비가 많이 오릅니다. 근데 이게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열차를 짓겠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래서 장점 목조의 장점은 가볍다. 지붕에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면 만드는 디자인이 좋죠. 그 다음에 3면은 유리다. 그럼 당연히 스틸 파이프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르투갈 기후상 그린만 줘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처마가 과하게 나오는 거죠. 처마가 길이가 과하게 나오는 거죠. 과하게 나오는데 이 과하게 나오는 지붕을 저렴하게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목조로 갑니다. 지붕은 목조로 가고 여기 H형 강 딱 두 개를 갖다 쫙 해서 거기다 뚝뚝뚝뚝 놓은 거죠. 디자인적으로. 이 디자인 또 장점이 뭐냐면 여기다 이제 선큰을 팝니다. 그러니까 야외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야외 테라스가 경사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하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하가 보여요. 여기 땅을 판 거죠. 땅 파서 지하를 본 거죠. 이렇게 보면 지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스탠드인 거죠. 그래서 안에를 보는 거죠. 이게 또 극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친구도 불러서 놀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리난간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단면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는 이 마당 경 예를 들어서 경사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단열을 해야죠. 여기 딱 단열을 하고 요거는 모양인 거죠. 처마를 아주 디자인 잘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오 포르투갈 디자인 잘해. 그래서 평들 보시면 11m에 이제 폭은 7.2m죠. 지금 여기 선크리죠. 여기 선크리죠. 계단으로 내려가고 여기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그래서 야외 지하 테라스가 15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죠. 콘크리트 벽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서비스 공간인 거죠. 세면대, 변기, 뭐 샤워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 있는 거죠. 주방이 있고 식탁이 있고 거실이 있고 소파가 있고 여기는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면이 유리입니다. 3면으로 유리로 유리박스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H빔을 박은 거고 날렵하게 벽도 H빔 가볍게 하고 지붕만 목조로 가능한 겁니다. 여기로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가면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죠. 거대한 하나의 레크리에이션 같은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창고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기다 뭘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랜드 피아노를 넣을 수도 있죠. 그랜드 피아노 연주했다 하면 끌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이거는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집은 아니고 하나의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공연을 하는 거죠.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준비실인 거죠. 배우가 나올 수도 있고 간단한 이제 연극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게 24평. 지상도 24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나의 커뮤니티인 거죠. 그래서 주방과 거실 있고 지하에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야외 수영장 있고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가 별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럭셔리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 숲속에 있는 럭셔리 호텔인 거죠. 그래서 공간을 보시면 이런 거죠. 공용 공간, 공용 거실, 주방, 그다음에 커뮤니티, 그다음에 무슨 연극을 하든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거 타코르시도 그리고 방들이 각자 호텔인 거죠. 그래서 이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있고 여기 이렇게 방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방은 아무래도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컨셉은 비슷해요. 프라이빗한 여기는 다 유리잖아요. 3면인데 프라이빗 공간이 필요한 게 아무래도 콘크리트 벽이 좀 더 있습니다. 그다음 유리창이 있더라도 가벽 바깥에 마당에 가벽을 세워서 그 안이 안 보이게 하는 건데 지붕의 스타일은 똑같이 유지하는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침실 있고 이렇게 나무로 움직이는 거죠. 닫아버리고 열는 거죠. 그래서 안에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너무 잘했어요. 디자인 훌륭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쇽 들어가는 거죠. 요 나무는 또 안에도 이렇게 있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 안에다가 건물을 껴는 거죠. 껴넣기 위해서는 아주 가볍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요 장선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런 거 빔으로 가볍게 하고 바닥 당연히 여기는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비슷하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레벨을 갖게 하셨다. 우리는 다운해야 됩니다. 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뚜껑 요 보면 이제 투발포를 막 늘어놨잖아요. 이 위에 단열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지붕 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열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디자인 훌륭하죠. 단면도 제가 설명드렸죠. 단면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틀리죠.
어? 좀 두껍네? 여기에 단열자가 왜 단열을 한 거죠? 왜 내부를 노출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가벽 있고 가벽 안에 이렇게 해먹도 있고 여기 불도 들어오는 그런 거죠. 방이 보면 어우 너무 훌륭합니다. 디자인을 잘해서 콘크리트와 스틸과 나무 하이브리드 건축인 거죠. 이 세 구조를 밸런스를 잘 만들어서 너무 설계 잘했어. 오, 그리고 이 지붕은 따라할만한데? 오, 너무 진짜 이거 되게 쌉니다. 아주 싸게.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여기는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 어떻게 보면 차양 역할을 하는 거죠. 햇빛이 들어오는 이 라인이 너무 이쁜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왜? 여긴 비도 셉니다. 여기 틈이 있잖아. 틈이 생겨 당연히 빗물도 떨어지는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오 훌륭한데 디자인은 나름대로는 여기 어 고드름도 열리겠네. 너무 긍정적인가? 너무 긍정적인가? 나름대로는 어우 디자인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와 여기 빛이 이렇게 꺾이는데 요거는 너무 좋은. 여기는 당연히 단열재도 있고 위에 안에 위에 마감재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자가 실내니까 그거는 실내 단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노출한 거죠. 그 안에 단열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닥도 콘크리트에 라이닝을 발라버린 거죠. 그래서 내부가 이런 느낌이.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가짜 나무죠. 가짜 나무로 갖다 이렇게 했는데 구조적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인 거죠. 디자인. 그 다음에 그 여기는 또 콘크리트 박스를 이렇게 한 거죠. 콘크리트 박스하고 서랍도 나와. 아니 목숨을 겁니다. 디자인의 목숨을 건 건데 여기 컨트박스 하는 거 봐. 컨트박스 하는 거 봐. 이 투바이퍼로 이렇게 딱 꺾어서 커튼박스 하는 거 봐. 너무 이쁜데?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바깥에 유리니까 이 프레임으로 스틸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유리 거울을 뒤가 유리잖아. 그러니까 달아맨 거죠.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박스로 또 하고 이런 디자인들이 장난 아닌데? 럭셔리. 그래서 이 빔과 빔. 안 그러면 이게 보가 이렇게 두꺼워지잖아. 나무면. 콘크리트 마찬가지예요. 날렵하게 이 HB모라고 검정으로 칠해버린 거죠. 그래서 검정과 나무와 콘크리트 벽체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평점. 어이구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오늘의 포르투카 유리지 평점. 디자인 1.3. 어이구 1.3 아닌데. 죄송합니다. 7점은 줘야지. 편리성은 1.5, 가성비는 1.4. 뭐 3면 유리가 좀 그런데 그 디자인상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차피 호텔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능상 호텔이니까 봐주자고요. 그래서 가성비는 높게 줬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나름대로는 높게 줬어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냉난방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자연 속에 자연 자재.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스틸, 나무는 자연 자재. 합성 플라스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에너지 효율을 줄였다는 거죠. 왜? 에너지 그 자체 자재가 오래돼도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유지 보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1.3. 더하면 사실은 7.2입니다. 오늘의 스페인 유리지. 그래서 하이브리드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